오늘 먼저 속초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네. 속초 유명한 것들 많이 있죠? 그렇죠. 이 네. 설악산도 있고요. 저는 사실 먹을 걸 좀 좋아해서 이 아바이 순대 그리고 닭강정도 참 유명하잖아요. 속초 하면 어떤 게 제일 네, 많이 생각나세요? 저도 이 통통한 아바이 순대 먼저 생각이 나고요. 네. 그리고 네,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시원한 맥주에다가 닭강정 정말 환상의 궁합이잖아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지금 당장 속초로 가고 싶네요. 네. 원래 치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만 네. 치킨과 맥주를 먹는데 옆에 바다가 있다. 아, 정말 예술이죠. 맞습니다. 유리 씨는 속초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가봤죠. 특히 속초 해수욕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홍게찜도 또 생각이 나네요. 네. 한국도 굉장히 유명하죠, 속초.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저희가 쭉 열거해드렸던 속초 유명한 것들 중에서 네. 앞으로는 이것이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것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속초에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잊혀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곳은 속초문화원. 안으로 들어서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에 한창인데 제가요, 잊혀져가는 소리를 복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네네.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네. 복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돈돌라리라고 해서요. 실제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이제 문화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지금 시작한 지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는 돈돌라리. 피난길에 올랐던 북청지역 실향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돈돌라리도 이곳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돈돌라리의 뜻은 뭘까요? 돈돌라리는요, 돈돌의 돈돌라리라는 돈돌의 뜻은 그 회전으로 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서요. 그 옛 시절, 옛 그 당시 가난해서 풍요롭게 그리고 그 억압에서 그 해방으로 해서 그 마음을 기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점차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돈돌라리의 기원은 개화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에는 일제 강점기,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속초 지역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노래로 서민들의 곁에서 오랜 시간 자리해온 민요다. 우리 이북분들이 넘어오셔서 터를 잡은 곳이 여기 아바이 마을, 그 실향민 아바이 마을, 청호동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이것이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 보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계시는 거고요. 원래터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그 행사 때나 축제 같은 데 보시면요. 어르신들이 모이셔서요. 정말 돈돌라리를 부르시면서 춤도 추시고 그러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6.25 전쟁 이후 피난을 온 사람들은 곧 통일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 자리를 잡았다. 가진 것도 없이 모래 위에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돈돌라리다. 실향민 1세대로부터 실제로 이 돈돌라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청호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세대들이 지금 저희보다 한 10년 더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들이 모여 놀 때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돌라리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서 많이 듣고 어느 정도는 또 지금 머릿속에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신다 그래서 배우려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실향민 1세대가 자꾸 하면서 돈돌라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 잊혀져가는 실향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신천무용단, 북청 사자노름 보존회로 구성된 31명의 어르신들이 돈돌라리아라는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어디야? 한참 지을 돈이 어디 있겠어? 내 고향에 가고 싶소. 노래도 너무 이 가슴에 닿는 그런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절절했고요. 예. 그리고 또 배우기도 간단간단해서 너무 쉽고 이
이 가슴에 와 닿는 게 너무 마음을 정말 짠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강력스러워진 신나고요. 네. 흥겨운 분위기 속에 연습이 이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요상한 밥 장면. 아닌가요, 밥? 무리에 웬 바가지를 엎어두고 연신 두드리는데 악기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요, 대체 전체가 뭘까요? 잘 어울려요 이거랑. 옛날에는 뭐 별다른 악기가 없었잖아요. 아. 시골 아낙네들이 뭐 악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 물동이를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바가지를 띄우면 거기서 이렇게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산에 나물 뜯으러 갔다가도 내려오다가 씻어가지고 그 함지박 같은 거 옛날에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시냇물에다 이렇게 담궈놓고서 통통 뜯으리고 이러면서 이거를 한 게 그 유래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걸로다가 그러니까 악기 대신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면서 이북 사람들이 그 돈돌라리 할 때 이걸로다가 물박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잼베네요, 잼베. 이거를 계속 하고 네.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 물박.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돈돌라리.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깨가 들썩여지는 돈돌라리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얼쑤 좋구나. 제가요 저기 몸도 좀 많이 아프고 이랬는데요. 이게 시간 맞춰서 와서 뭐 진짜 뛰기도 하고 간혹 뛰기도 하고 뭐 무거운 거 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요. 많이 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무척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를 몸에 익힌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7-8년 정도 됐으니까 이게 좀 익어서 좋아요. 네. 속초 문화원에서는 돈돌라리 민요뿐만 아니라 전통 무용을 곁들여서 10분 내외의 정식 공연으로 선보일 계획.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찾아가는 문화 나눔 봉사를 통해서 돈돌라리 알리기에도 힘쓸 예정이라는데 그 활약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북도 치시고요. 소리도 하시고 율동도 하시잖아요. 네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이 조금 듭니다. 조금은 드는데요. 예. 힘이 드는 것만큼 제가 가지는 그 신명기랄까? 제 몸에서 이걸 하다 보면 이 돈돌라리라는 노래와 같이 율동을 하고 북을 치다 보면 여기에 저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다는 그 자체는 잊어버리고 제가 이 놀이에 같이 취해버립니다. 취해버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즐겁다. 아주 재미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보이세요. 네. 함경도 민요였던 돈돌라리는 속초에 정착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민요를 그대로 전생하는 게 아니라 칠양빈 1세대를 통해서 당시에 바꿔 불렀던 노랫말을 복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칠양빈의 삶을 담아낸 속초 민요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주위에서 들으셔서 오셔서 하신 분들 관심 있어서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점차 속초 분들 지역에 현재 하셨던 분들과 2세대, 3세대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계속 그것을 만들어가고 보존해 하면서 그 노래 가사도 지금 현재는 많이 이렇게 개사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나머지 남한에서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인세대 1세대 분들께 찾아가서 그 노래 가사도 정확히 복원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 속초 걸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돈돌라리. 우리의 아픈 역사와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민요 돈돌라리가 앞으로 속초 지역의 대표적인 칠양빈 문화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잠깐 들었는데도 예 네. 귀에 지금 딱 맴돌고 있죠. 돈돌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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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화 중독성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네. 이게 부르기는 굉장히 흥겹지만 어쨌든 이 돈돌라리가 우리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잖아요. 네. 그만큼 또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잘 복원되고 전승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저는 무엇보다 노래 부르는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까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보는 내내 어깨가 막 들썩이고 흥겨웠었습니다. 이 돈돌라리가 앞으로도요 속초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길 바라고 네. 완성된 공연도 꼭 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돈돌라리 외에도 이 처가는 우리 고유 문화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